회사에서는 사람이 곧 경쟁력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핵심 가치를 알리고 올바른 기업 문화 구축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GPTW 한국지사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글로벌 경영 컨퍼런스 및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공감하는 회사 만들기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어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일터, 존경받는 CEO 등을 선정해 치하했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은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좋아하는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본인이 만족해야지 고객에게도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뢰 지수와 그리고 문화 지수를 합산해서 나온 이와 같은 평가 결과가 아무래도 그 직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GPTW 한국지사는 지난 2002년부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선정해왔습니다.